우리 뇌는요, 물 위에 둥둥 떠 있어요. 뼈는 뼈 관절 주변에 관절액이라는 게 있죠. 그 물이에요. 있죠. 예. 네. 그럼 관절도 물이 있어야 그 사이에 둥둥 떠서 충격 흡수도 하고 영양분도 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마워요,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시죠. 그리고 레그웰 의원의 원장님이신 이정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저희 이동환 TV 출연해 주시고 나서 저희가 별명 지어드린 거 아십니까? 어떻게 되죠? 통증 잡는 신경외과 전문의. 감사합니다. 네, 통증에 대해서 많은 치료를 하고 계신데 네. 오늘 그래서 또 저희가 좀 네. 어려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네. 바로 뭐냐면요. 네. 원인을 잘 모르는 네. 네, 만성 통증에 대해서 네.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사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죠. 네. 이거 어디 하소연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대부분은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 네. 여러 군데를 다 전전을 하세요. 네. 척추병원부터 시작해서 통증의학과 이런 것도 여러 군데 가도 원인이 없습니다. 아니면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정신과까지 가서 신경성 네. 진단을 받고 약을 아주 독하게 먹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게 본인은 굉장히 괴롭죠. 일상생활이 힘든데 원인은 딱히 나오는 건 없고 그러니까요. 원인이 없으니까 의사분들도 치료를 해줄 게 한정적이고 그래서 정말 어디 말도 못하고 고민이 많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가 네. 만성 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희가 오늘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예. 먼저 그런 분들이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좀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사실은 네. 만성 통증을 네. 줄이는 방법이 있죠. 아, 네. 예. 되게 간단한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일단 좋은 음식 먹으면 네. 그만큼 또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영양소를 많이 섭취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음식 일일이 먹기 힘드니까 뭐 영양제로 그거를 이제 보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거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네. 한 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 중요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것만 해도 만성 통증이 한 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만성 통증을 네. 반까지 줄일 수 있는 이거 그렇죠. 뭡니까? 바로 네. 물입니다. 물타기. 물을 마시는 거. 그렇죠. 수분 공급을 많이 하는 것이 예. 만성 통증을 줄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렇죠. 물을 많이 드시면 만성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만성 통증하고 수분 섭취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 몸은요. 한 60에서 70%가 물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 몸에 물이 많은가? 잘 보세요. 우리 뇌는요. 물 위에 둥둥 떠 있어요. 뼈는 뼈 관절 주변에 관절액이라는 게 그쵸, 있죠. 그 물이에요. 물이 있죠. 예. 네. 그럼 관절도 물이 있어야 그 사이에 둥둥 떠서 충격 흡수도 하고 영양분도 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탈수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장기부터 보호를 합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심장, 뇌, 각종 장기 쪽에 먼저 물을 보내고 이런 근육, 뭐 인대, 그 다음에 이런 관절액 이런 쪽 신경 말단 이쪽에는 물을 빼기 시작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탈수 상태에서는 이런 데가 더 손상되기 쉽다는 거죠. 관절액이 줄어들면 충격 흡수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연골이라든가 인대 근육이 손상되면 그거를 고쳐야 되는데. 네.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료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지금 보면 요 노란 게 신경이고요. 요 신경 따라서 쭉 따라가다 보면 이게 근육 끝으로 붙거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죠? 네. 저게 바로 신경 전달 물질. 그렇죠. 네. 이게 근육하고 주변 상황의 통증을 감각세포로서 알아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네. 물이 부족하면 똑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됐을 때 네. 농도가 올라가겠죠. 진해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같은 자극도 더 많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농도가 높아지니까 또 확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더 아프게 됩니다. 여기에 물이 보충이 되고 물타기를 하면 좀 묽어지면서 통증이라고 느끼지 않고 일반 자극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원장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이 만성 통증에서 수분 공급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금 들기 시작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려면
수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외로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요. 만성적으로 탈수증에 시달리세요.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숨을 쉬고, 네. 그 다음에 소변을 보고, 땀을 흘리고 하는 그 정도로 가지고도 하루에 한 2리터에서 3리터는 그냥 없어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근데 하루에 2, 3리터 물 드시는 분 별로 주변에 없죠. 계세요? 네.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줄어들고 그게 악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물을 얼마나 먹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물을 마실 때 옆에 네. 눈금이 있는 물통을 쓰셔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투명한 물통을 써라. 내가 얼마만큼 먹었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쓰는 거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직접 쓰는 물통인데 이게 지금 하나에 1리터짜리입니까? 1리터입니다. 네. 이거를 하루에 두세 개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료를 볼 때 물을 가득 채워서요. 오전에 한 통 먹고요. 또 오후에 한 통 먹고 네. 집에서 한 통 먹고 거의 한 3리터 정도는 물을 마시고 있어요. 이렇게 물통 사용하시면 일정한 양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에 1.8리터 쫙 먹고 오늘 할당량 다 먹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네. 좀 나눠서 그렇죠. 네. 네. 한 8번에서 10번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드시는 게 더 좋고요. 네. 저 요 제 물통 보면은 뭘 느끼셨겠지만 색깔이 좀 특이하죠? 네, 색깔이 예. 투명하지가 않네요. 예, 네. 이게 맹물은 아니고요. 네. 맹물은 물 비린내 난다고 못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뭐 녹차 같은 거 이제 타서 드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레몬을 좀 넣으라고 좀 권장 드려요. 레몬 네. 같은 거 조금 타면 물 비린내도 없어지고 네. 마시기도 훨씬 좋고요. 네. 그게 또 레몬 생 레몬 구하기 또 일부러 사러 가고 이러기 어려우니까 뭐 발포제 같은 거 발포 비타민 아니면 요즘 이온 음료도 가루로 나온 거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이제 섞어서 드시면 물 드시기에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원장님께서 이렇게 물 먹는 양까지 좀 잘 설명해 주셨는데. 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물 마시는 방법 중에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게 좋은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침에 네. 꼭 먹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 네. 마시는 것도 요령이 있죠. 네. 예. 잘못 마시면 오히려 질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아침에 다 일어나서 찬물, 네. 얼음처럼 차가운 물 한 잔 쫙 냉수 한 잔 탁 드셔야 속이 시원한 분들이 계세요. 네.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급하게 먹었을 때 뒤통수 빡 하고 느낌 온 적 있죠? 머리 아프죠? 예, 네. 뒷머리 아픈 적 있었을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입천장 위쪽, 코 뒤쪽으로는 3차 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가고요. 그 신경이 하는 역할이 안면부 하고 두통을 만드는 그런 감각신경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찬 음식, 찬물이나 찬 아이스크림이 확 들어가면 네. 입천장을 갑자기 냉각시키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혈관이 수축되면서 3차 신경이 자극이 돼요. 그게 어쩌다 한 번이면 괜찮지만 계속 그러면 만성 통증이 될 수도 있어요. 만성 두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찬물을 일어나자마자 확 들이키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물을 마신다. 네. 그러면 밤 사이에 우리가 잠을 잘 때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자잖아요. 네. 그럼 입안에 세균들이 좀 그쵸. 자라겠죠. 세균들이 자라죠. 그 상태에서 물을 탁 마시면 그 세균을 그냥 먹는 거예요. 같이 마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위장 안에는 위산이 있으니까 그 세균들을 다 죽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부러 세균을 먹을 필요는 없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양치질을 먼저 하세요. 하고. 양치질해서 네. 입안 세균을 다 걷어내고 그다음에 미지근한 물을 한 잔 탁 드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먹을 때는 찬물은 좀 안 좋군요. 특히나. 그렇죠. 네. 예. 또 이왕 물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식사 중에 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식사 전에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어떤가요? 물 마시자마자 밥을 먹거나 네. 식사 중에 물을 함께 먹는 게 소화에는 별로 도움은 안 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물이 들어가면 이 음식물이 위속에 들어갔을 때 이게 음식물과 위산이 버무려지면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네. 그 안에 물이 들어가면 희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최소한 식사하기 15분에서 30분 전에는 물을 한 잔 드시고 네. 그 사이는 좀 기다렸다가 네.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침에 바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지금 일어나서 빨리빨리 준비해서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네. 언제 15분 기다려요. 그럴 때는 그냥 양치질만 하시고 바로 식사하신 다음에 2시간 후에 완전히 윗속이 비워지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물을 드시는 게 소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식사하다 보면 목이 메워서 네. 물을 먹는 경우는 괜찮겠지만 네.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소화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이종표 원장님께서 원인 모르게 통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 만성통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큰 희망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수분 공급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물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통증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